코타키나 발루 구글러스에서 좀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과연 코타키나 발루를 가서 얼만큼 패들보드 투어를 할수 있을지, 일단은 코타키나 발루는 보르네오 섬에 위치해 있고, 말레이시아 사바주의 수도입니다. 보르네오 북부 KK 지역이라고 하는데, 위치는 북부. 일단은 공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공항에서 코타키나 발루 에어포트 검색. 바다 가까운 곳에 있네요. 코타키나발루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위키피디아에 설명이 나오는데, 말레이시아 사바주. 제주 항공을 타고 원웨이 편도로 코타키나발루 공항에 도착을 하면, 코타키나발루 공항에서 나와서 패들보드를 바로 탈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강이 있네요. 강이 공항에서 인근에. 그렇다면은 이쪽에 숙소를, 공항 근처에 페타가스라고 하는데, 공항 근처에 1차 숙소를 정하고 강 투어를 할 수가 있겠네. 강과 바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투어를 할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구글 어스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구글 맵으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네. 여기서는 지금 지도로는 어느 정도 위치가 나오는데, 숙소나 뭐 음식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구글 맵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1차 강 주변, 그 다음에 2차로 갈 만한 데가 이런 섬인데,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섬 끝에서 끝까지 섬이 4km. 4km 정도면 뭐 무난히 투어할 수 있는 거리네요. 또 이쪽 섬도 지우고, 대략 숙소를 정하고, 요쯤에 숙소를 정한 다음에 투어를 가면 5km. 그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패들보드 투어 하기에는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식생, 생물 환경에 대해서 자연환경이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지 또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숙박, 음식 어떻게 지낼지, 문화, 사람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투어를 할수 있을 거라고는 여겨지는데, 일단 투어를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글 맵으로 살짝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구글 맵인가? 맵 스타일. 메뉴에서 구글 맵이 있을 텐데. 3D. 구글로 들어가서 구글 맵으로 가서 코타키나발루 구글 어스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 첫 번째 패들보드 투어 코스가 강인데, 자, 1차 강의 어떤 폭이나 이런 거를 이따가 확인을 해보고, 코타키나발루 홈스테이 코타키나 너무 먼데. 패들보드 투어를 하기 위해서는 해변에서 가까운 곳에 숙소를 정해야 됩니다. 이 정도? 자, 그렇다면은 숙소를 뉴리스트 코타키나발루의 이니셜 KK 숙소. 택시로 이동을 해서 여기 섬 가까운데 가이아나 마린 리조트 82,000원. 10만 원대. 레이지 캣톤. 스콧 홈스테이
가야 아일랜드. 사바 홈스테이 K1. 자자. 일단 요 정도 확인해 보고 나중에 숙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여행하는 사람들의 리뷰를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